퀘벡시에 들었습니다. 퀘벡시. 여기도 동네가 이쁘네. 자, 제일 중요한 화장실 저기 보시면 사인석이 보이시죠? 네, 저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은 안 계시고요. 자, 저희 버스 만나는 장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가 로얄 광장입니다. 로얄 광장. 여기 이제 노트북 통로이고요. 아, 노트북 통로구나. 좋아요, 분위기. 그러니까 식사는 새벽에 오지 않으신 분들이고 안에 가시면 샌드위치하고 통로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아기자기 색깔도 이쁘고 여기에서 자주 시간을 2시간 전에요. 1시간 한 40분 정도 됐는데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시간인데 여기가 바둑 피자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가이드가 추천한 집입니다. 이 집에다가 좀 피자를 주문해 놨고요. 저 앞에도 저 집에도 치즈 피자, 그러니까 피자를 잘 하고 그 옆에는 푸틴이라는 감자튀김 집이 있네요. 여기에 저 건물 멋지네. 일단 점심은 이 집에서 치즈 피자 주문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판 하면 아마 충분히 먹을 것 같네요. 캐나다 퀘벡입니다. 퀘벡인데 이제 여행을 모두 마치고 뉴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퀘벡이고요. 미국하고 캐나다로 오면서 느끼는 광활한 숲과 그리고 물, 강, 호수 이런 게 물이 참 풍부하다는.